로토체스 꿀팁을 느리에 박아드리는 미갈의 TMT 공략 미갈입니다. 이 10.11 패치로 카직스 삼성의 데미지가 너프되었죠. 그래서 카직스의 캐리력이 예전만 못한데요. 하지만 10.10대 버프된 벨코즈와 10.11대 버프된 초가스가 있다는 사실! 카직스가 너프됐으면 삼성 안 쓰면 되죠. 백 투 더 베이직 벨코즈 초가스 메인의 오리지널 공싸매 지금 알려드리죠. 이것만 알아도 순방을 한다. 조합의 핵심 포인트 쓸지 그리고 여눈. 벨코즈에게 줄 주문력 만화템이 중요하다. 초밥집에선 쓸지 여눈 집어라. 빠르게 7렙을 찍어야 된다. 러쉬 세븐 운영하자. 이제 기초부터 심화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빌드업. 482롤 하지 않고 이자로 최대한 랩업 찍으면서 연승 운영합니다. 그때그때 가장 강한 조합으로 놓으면 되는데요. 이 베스트는 우주의 적 선봉대 기준으로 가는 빌드업입니다. 연승을 하기에 가장 좋아요. 거기다 벨코즈에게 줄 주문력 만화템을 미리 활용하기에도 적합합니다. 5렙 기준 선봉대, 우주의 적, 총잡이, 3사이버네틱 맞춰주시고요. 6렙에는 피오라를 빼고 바이 블리츠를 넣어서 이 싸움꾼까지 받아주세요. 공산배를 위한 카직스, 말파, 트패 이런 친구들은 미리미리 쟁여두세요. 7렙 되면 본격적으로 조합을 맞춰야 합니다. 모아놓은 돈으로 리롤 돌려서 카직스, 초가스, 벨코즈, 3공어, 말파, 블리츠, 바이, 초가스, 바싸움꾼, 트패, 벨코즈, 이마법사, 트패, 불츠, 이시공간 맞춰주시면 됩니다. 8렙 찍으면 피즈 추가해서 2잠 입자까지 받아주시고요. 에코는 벨코즈의 스킬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비추드립니다. 여유가 있어 9렙을 간다면 초가스, 벨코즈 추가해서 공허 시너지 챔피언 숫자를 늘려주세요. 두 번째 핵심 챔피언과 아이템. 가장 중요한 챔피언은 벨코즈! 입니다. 예전처럼 성배 주유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스킬 활용을 위한 대천사 넣어주고요. 안정적인 딜을 위한 수은, 치감 딜을 위한 모렐로를 넣어줍니다. 차선책 딜템으로는 라바돈, 루덴이 있습니다. 추가 챔피언은 초가스와 카직스입니다. 초가스에게는 끔살 방지용 수호천사의 얼리심, 구원 이런 탱템, 모렐 이용 같은 주문력템도 좋습니다. 카직스에게는 임피, 고연포 같은 남는 AD템을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배치. 배치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상대 조합이 확정적으로 잠입자라면 벨코즈 쪽으로 박스 배치해서 놓아주세요. 자, 오늘의 공략 세 줄 요약 들어갑니다. 쓸지, 그리고 여는 벨코즈에게 줄 주문력, 만화템이 중요하다. 초밥집에선 부족한 걸 집어라. 7레벨 리롤 쫙 돌려서 3공어, 4싸움꾼, 2법사, 2시공, 2잠입자 맞춰야 된다. 9렙을 간다면 초가스나 벨코즈를 하나 더 넣어서 공어 챔피언을 추가하자. 지금까지 카직스를 너프했으나 나머지 공어 챔피언들도 너무 강력한 오리지널 공싸매 조합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공략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끝!